그야 원나원 참 그 뭐라 할 말이 그 교장 선생님께서 나원 참 또 부르십니까? 일단 오늘은 애들 수습이나 잘해서 보내라십니다. 아 이거야 원 진작 이랬어야지. 학교 앞에서 다시 봤을 때 보자마자 나 했어야지. 아니 이딴 건 3년 전에 했어야지. 그때 빌고 맞고 다 했었어야지. 그러니까 더 때려 이 새끼야. 3년 전이라고 생각하고 더 때려보라고. 왜 못 때리겠냐? 때리지도 못할 거면서 왜 퍼대는데? 나한테 착한 척하지 말라고. 너나 좀 솔직해져라. 속으로 나 100번 1000번도 더 죽였을 거면서. 그래 새끼야, 100번 1000번도 더 죽일 거라고 했다.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없어! 권수! 야! 야! 나 여기야! 오늘 시험 보느라 고생들 많았다. 영어 듣기 시간에 소란스러웠던 거는 정말 미안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 그러게 어떡하지? 지금은 딱히 방법이 없는데. 자, 학력평가는 말 그대로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해보는 시험이다. 뭐 진짜 점수는 조금 깎이겠지만 자기 실력을 알아본다는 차원에서 집에 가서 각자 듣기 평가 문제를 다운받아서 풀어보도록 하자. 지금 나눠준 답안지 보고 가채점 점수도 매겨오고 양심적으로 영어 듣기 평가 점수도 적어서 각자 제출하도록. 정 선생님. 아, 어디 갔을까요 애들은? 뭐 둘이 볼일 보고 있겠죠. 둘이 볼일이 워낙에 많은 놈들 아닙니까? 저 오정호 사고 친 건 그렇고 호남선 박홍수 3교시 더 될 간 겁니까? 그 애들이 끈기가 없어서 워낙에 시험 시간이 길지 않았습니까? 그 가방 뭡니까? 가방이요? 둘이 아직 안 들어와서요. 아니 그 휴대폰도 걔들 겁니까? 예. 그럼 뭐 아직 학교 안에 있단 얘긴데. 그걸 잘 몰라서 그냥 일단 들고 왔습니다. 당연히 교내에 있죠. 요즘 애들 그 휴대폰 들고 학교 밖으로 나가는 애들입니까? 이 녀석들 대체 어디서 무슨 사고를 치고 있는 거야 이거? 들어가봐.